백화점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영상 오랫동안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컨텐츠입니다. 바로 백화점 대체템 찾기인데 제가 또 다방면에 소비를 하는 프로 소비로로서 백화점 대체템을 진짜 한 무더기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영상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백화점 제품이 아닌데 백화점 맛이 솔솔 나는 제품들로만 진짜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의 립, 제가 한 가지 제품 바른 거 같죠? 아닙니다. 위아래 다 다른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궁금하시죠? 먼저 아랫입술에 바른 제품은요, 입생로랑 캔디글레이즈예요. 제가 이 제품을 런칭할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로 나오는 컬러들까지 다 살 정도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바로 5호예요. 핑크 세티스팩션이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차분한 뮤트 핑크인데 그렇다고 너무 쿨하지도 않아. 그래서 계절을 타지 않고 매일매일 사용하기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품이 없다 생각했는데 웬걸 찾았네. 바로 윗입술 바른 제품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입니다. 제가 이거 쓰고 진짜 입생로랑의 맛을 느꼈달까요? 저의 원앤온리 최애 컬러는 1호 뮤트 퍼센트인데 두 개가 질감도 질감인데 컬러까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웨이크메이크 쓰면서도 흐린 눈하고 이게 입생로랑이구나 라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입생로랑의 맛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가격대도 만원대인데 지금 또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처럼 쫀득한 광이 나는 립스틱 제품, 쫑광 스틱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웨이크메이크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광이 많이 나는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후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입생로랑은 후진이 돼요. 그럼 웨이크메이크는 안 되냐? 웨이크메이크도 후진이 됩니다. 진짜 웨이크메이크 폼 미쳤다. 웨이크메이크가 요즘 신상들을 미친 듯이 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제품이 따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짱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쫀쫀한 광이 나는 립 제품들은 겨울에는 풀립으로 사용해도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쓰냐면 먼저 립펜슬로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차분한 베이스립을 한번 발라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입술 안쪽부터 바르기 시작해가지고 립 브러쉬로 살살살살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쫑광 립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입생로랑 캔디글레이즈 잘 쓰셨던 분들은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소름돋게 너무 비슷해요.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는 제품인데 이걸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것만한 지속력을 가진 파운데이션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 사실 이 제품이 호이기보다는 브로인 편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의 밀착력이 좋다 못해 너무 딱 붙다 보니까 편하게 막 바르기 좋은 파데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고, 파데가 너무 딱 붙는 느낌이어가지고 피부가 숨을 못 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불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두고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제 피부에서 편하게 작용했던 파운데이션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VDL 커버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거 진짜 여러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VDL 파운데이션이 헤라의 거의 반값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능은 헤라 못지않습니다. 헤라든 VDL이든 둘 다 대감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VDL도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컨트롤하기가 너무 편했고 픽스가 되고 난 뒤에도 피부가 편하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아마 저와 같은 분들 많으실 텐데 밖에서 수정 화장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는 외출하기 전에 베이스 단계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이 제품 써주면 꽤 장시간 외출을 해도 피부가 너무 거뜬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VDL의 역작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파운데이션입니다. 한 끗 차이로 다른 게 뭐냐면 저는 VDL 파운데이션이 피부가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너무 잘 씁니다. 일단 지속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무너짐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피부 타입이 다른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유분기가 올라와도 깔끔하게 수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워낙에 잘 쓰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VDL 커버스팅 퍼펙팅 파운데이션도 올리브영에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랑 함께 올리브영 세일 때 같이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2호 베이스톤을 선호하는데 저는 V02 컬러를 사용을 해요. 이게 제 피부에서는 살짝 차분한 느낌의 22호 정도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날씨인지라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 많이들 찾으실 텐데 요거 추천드려봅니다. 요거 아시나요? 디올 립 맥시마이저 세럼이라는 제품인데 보통 디올 립 맥시마이저라고 하면 글로스 타입의 컬러감 있는 제품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요 제품은 립 맥시마이저 세럼이에요. 약간 우유 빛깔의
세럼인데 요거를 입술에 바르면 즉각적으로 프라이밍이 되면서 수분감을 넣어주면서 약간의 플럼핑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까지 책임져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메이크업하기 전에 스킨케어 할 때부터 미리 발라두고 입술에 보습을 챙겨주면서 각지도 살짝 불려놓으면서 볼륨감까지 챙겨주는 역할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랑 진짜 똑같은 거 제가 찾았잖아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스티밍 밀크. 여러분 이거 브랜드만 달랐다 뿐이지 제형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일단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제품 너무 귀엽죠. 진짜 우유가 연상되는 케이스인데 요게 스티밍 밀크라는 제품이어가지고 우유 빛깔 세럼 유액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딱 발라주고 나면 입술에 즉각적으로 보습을 넣어주면서 약간의 플럼핑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감도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을 거면 저는 당연히 이거 삽니다. 저는 이 제품 무신사에서 런칭을 해가지고 그때 구매했는데 만원대 초반으로 구매했거든요. 가격 너무 괜찮죠. 디올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사면 돼요. 진짜 싱크로율이 이게 카리나면 이건 아이 카리나일 정도로 너무 똑같거든요. 요 두 가지 제품은 솔직히 보습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들을 메이크업 하기 전에 미리 입술을 프라이밍 해주는 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을 정도면 당연히 이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6월 말부터 만나이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빼도박도 못하는 빼박 3땡이거든요. 만나이를 하나 안 하나 크게 타격감 없는 저와 같은 3땡 동년배이신 분들을 위한 안티에이징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키엘 스킨 리뉴잉 데일리 마이크로 노즈 세럼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쉽게 말하면 레티놀 세럼인데요. 여기에 펩타이드랑 보습에 좋은 세라마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레티놀 함량이 높은 편인데도 자극도가 적어서 이 제품도 런칭한 이후로 꾸준하게 잘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진짜 겨울에 너무너무 잘 썼는데 날씨가 슬금슬금 더워지다 보니까 이 제품 제형의 농도가 살짝 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을 만한 레티놀 제품이 없을까 찾고 있었는데 또 찾았습니다. 심지어 올리브영에도 있습니다. 바로 프리메라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미 하나 클리어하고 두통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쟁여놨어요. 제 피부에 기똥차게 잘 맞더라고요. 코덕력이 조금 쌓이신 분들이라면 비타티놀 했을 때 헉 하셨을 거예요. 사실 비타민이랑 레티놀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여가지고 이걸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프리메라도 대기업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걸 해냈더라고요. 저는 키에도 자극도가 정말 적다 생각했는데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이 자극이 훨씬 더 적어요. 키엘 제품은 제 기준에서 좀 쫀쫀한 느낌이라면 비타티놀 세럼은 얼굴 전체에 딱 깔아주잖아요. 굉장히 세티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쫀쫀한 느낌보다는 매끈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건성이기는 하지만 여름에까지 막 끈적끈적하게 유분감 가득하게 나이트 케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능성은 쓰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 제품을 한 톤 싹 비우고 느꼈던 거는 제가 이 제품을 얼굴부터 목까지 쫙 같이 바르거든요. 톤이 자연스럽게 맑아진 느낌? 피부결이 정말 부드러워진 느낌? 손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This is 대기업장. 올리브영에서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무슨 기획 세트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기획 세트는 아닌데 조금 더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듀오 세트가 있어요. 두 개 묶음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무리 더워 쪄 죽겠는 여름이더라도 기능성 제품은 야무지게 챙기고 싶다. 피부 톤과 결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저의 페이보릿 카테고리가 향 제품이잖아요. 아무리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비벼봤자 니치 향수 못 따라가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니치 향수를 비빌만한 니치 향수 맛이 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칭칸타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칭칸타는 저의 자동 완성 문장이 있어요. 고급 오이비누 향.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칭칸타 구매하신 분들이 이거 진짜 고급 오이비누 향이에요. 잔향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칭칸타는 사실 요즘같이 햇살이 진짜 쨍쨍한 날에 쓰기에 정말 좋은 향수인데 잔향이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부담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고급진 오이비누 향을 되게 잘 구현해낸 향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요 제품이거든요. 3CE Unfamiliar Journey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여러분 3CE의 향수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 3CE에서 향수가 최근에 런칭해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저는 3CE 향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3CE가 향수를 만들면 굉장히 섹슈얼하고 굉장히 막 관능적이고 굉장히 막 고혹적이고 이런 향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칭칸타가 여기 있네. 일단 3CE도 자본이 있다 보니까 바틀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오이
비누 향의 대표는 타미힐피고 아시죠? 거기 향수 중에 오이비누 향이 나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향이 느껴지는 굉장히 캐주얼한 오이비누 향이거든요. 진짜 오이의 푸릇함과 비누 향에서 느껴지는 포근함과 약간의 물기가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칭칸타는 물에 묻히지 않은 오이비누 향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오이비누 포장에서 딱 뜯었을 때 풍기는 향이 칭칸타 같고, 3CE의 언패밀리어 전이는 고급진 오이비누를 물에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샤워할 때 느낌이 연상되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3CE보다 칭칸타가 살짝 더 크리스피한 비누의 향이고, 3CE는 조금 더 물기 젖은 비누의 향이다? 근데 고급진 오이비누라는 향의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은 요거 딥티크 롯바삐예요. 제가 이거 구매하자마자 너무나도 향이 좋아가지고 냅다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준 되게 포근한 살냄새인데 그 포근함이 차가운 느낌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의 포근함이거든요. 살짝 스치든 듯한 종이향이 나는데, 저는 종이에 우유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린 그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 향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롯바삐에 같은 경우는 해가 쨍쨍한 날보다 날씨가 흐릿흐릿한 글루미한 날씨에 쓰기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체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롯바삐의 맛의 향수를 또 찾았습니다. 바로 리베르의 스팀글로스라는 향인데요. 리베르의 스팀글로스는 하얀 셔츠를 빳빳하게 다림질을 할 때 느껴지는 수증기 향기 있죠? 그런 무드가 연상되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뿌렸는데, 엥? 이거 롯바삐랑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전체적인 느낌이 포근하면서 뭔가 구름 한 폭을 이렇게 껴안는 듯한 느낌인데, 아주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을 했는데, 스팀글로스는 아주 약간의 시트러스 향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롯바피에 같은 경우도 사실 살냄새, 포근한 느낌, 머스키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여기에 미모사 향조가 들어있어서 살짝의 플로럴한 향조가 더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스팀글로스에는 베르가뭇, 레몬, 일랑일랑, 텐저린 같은 시트러스 향조가 조금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두 가지 향을 쭉 맡았을 때 롯바피에는 머스키하면서 플로럴한 느낌이라면, 스팀글로스는 머스키하지만 약간의 시트러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롯바피에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좀 더 산뜻한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바피에랑 완전 똑같다, 싱크로율 100%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무드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30ml인데 40,000원대거든요. 가격대 너무 괜찮죠. 여름에도 포근한 살냄새 포기 못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은하게 풍기는 살냄새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베르 스팅글로스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시향을 해봤지만 간택받지 못한 향수가 르라보의 어나더 13이거든요. 제가 세 번을 시향해봤는데 세 번 다 어나더 13 특유의 메탈릭하고 차가운 느낌이 너무 저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어나더 13 쓰는 친구들은 너무 포근한 잔향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 몸에서는 어나더 13이 안 맞아가지고 구매를 못했는데, 최근에 소라가 올리브영에서 어떤 향수를 맡아봤는데 잔향이 어나더 13 잔향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라가 진짜 어나더 13을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 포근한 잔향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잔향 맡고 와 이거 진짜 어나더 13이다 생각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 제품이거든요. 멈치 스테이 퍼퓸이고요. 나르시시즘이라는 향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첫 향기만 맡고 이게 무슨 어나더 13이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뿌리고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맡아봤는데, 미쳤다 이거 어나더 13인데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놀려가지고 소라한테 이거 뭐야? 이거 미쳤다 이거 어나더 13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딱 원하던 코를 찌르지 않는, 메탈릭하지 않은 포근한 어나더 13의 잔향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제품이 80ml에 25,000원이거든요 지금 또 올리브영 세일을 해가지고 14% 할인된 가격인 22,140원입니다 거짓말 치킨 한 마리에 치즈볼 얹은 정도의 가격인데, 당연히 가격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나더 13이랑 똑같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나더 13의 맛이 납니다. 잔향이 물에 살짝 젖은 듯한 어나더 13의 향기가 나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타인에게서 느껴지는 좋은 어나더 13의 잔향이 여기에서 느껴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사실 처음에 뿌렸을 때 향이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잔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나더 13 잔향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올리브영에서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톰포드 향수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향이 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상탈 블러쉬라는 향인데, TMI이기는 하지만 요게 몬스타엑스의 셔노 향수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톰포드 향수 중에서 유일하게 두통째 쓰고 있는 향수가 요 제품인데, 추운 계절에 사용했을 때 이 향의 매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향이거든요. 르라보 상탈의 밀키해진 느낌이랄까요? 저는 르라보 상탈이 저한테 너무 매캐하고 스파이시한 느낌인데, 그 스파이시하고 매캐한 느낌을 약간 밀키한 느낌으로 버무려가지고 잔향이 진짜 포근하고 부드러운데 뭔가 좀 밍밍하고 맹맹한 향이 아니고 향수인데 강직한 느낌이 나는 향이랄까요? 그래서 무게감 있는 포근한 상탈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톰 포드 ST 향
향수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상탈 블러쉬만큼은 이거에 대체향은 없다라고 몇 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찾았습니다. 바로 온그리디언츠의 시그니처 우디밤이라는 향인데요. 이거 진짜 비슷해요. 거의 99%예요. 처음에는 우디밤이라고 해서 아 이거 너무 우디한 느낌 아닌가? 저는 또 너무 우디한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이 코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디한데 코지하다? 그럼 뭔가 포근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딱 뿌렸는데 이거 상탈 블러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가격이 얼마냐? 온그리디언츠도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영이 입점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있다 50ml에 52,000원인데요 지금 또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3% 할인해가지고 44,900원이에요 가격 진짜 괜찮죠. 그래서 저처럼 상탈은 너무 매캐하고 너무 스파이시한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 근데 상탈 특유의 포근함이 있는데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온그리디언츠 시그니처 우드밤 진짜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 대체품 중에서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향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백화점만 나는 대체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백화점만 제품이 있다면 제가 또 구매해가지고 직접 써볼 테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